김용민 최고위원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이제 벗어서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아, 요즘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요새 굉장히 바쁘게 보내는 것 같아요. 뭐 대선 뭐 이제 시작이 되기도 했고 또 뭐 상임위도 또 돌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좀 바쁘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다음에 뭐 선대에서도 뭐 최고위원들 같이 이렇게 네. 이름 걸었죠? 네, 지금 현재 부위원장 선대위 부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고요. 네네. 아직 선대위 내에서 어떤 이제 뭐 위원회나 선대 본부를 하나 맡거나 하지는 않고. 네. 네, 지금 뭔가를 좀 기획하고는 있습니다. 선대위가 한 다음 주 정도나 돼야 이제 조금씩 돌아가죠. 지금까지는 좀 정신이 없었죠. 인선안이라고.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인선 중심이긴 하죠. 네. 네. 본부가 이제 실무자들도 인선이 돼야 좀 돌아갈 텐데. 네. 아무튼 좀 밖에서 이래저래 요구들이 네. 좀 있더라고요. 잘 알고 있죠? 아, 예, 알고 좀 속도를 좀 내달라. 외부 네. 인사도 좀 많이 참여하고. 그렇죠. 젊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 오늘 이제. 오늘 그 얘기부터 좀 하시죠. 네. 정치개혁. 오늘 동참 네. 관련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 10분인가 11분인가요? 10명. 10명. 10분. 10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 위주로 많이 참여했던데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선언을 했는지.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 민주당도 이제 기득권이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이 기득권과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또 불의에 저항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제 기득권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여전히 민주당답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항상 개혁을 추구하는 당이다. 기득권과 싸운다라는 게 우리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이제 나와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할 수 있는가 고민했을 때 당연히 정치개혁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가장 바라시는 거니까. 그리고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당이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 쇄신을 같이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개혁하면은 뭐 가장 많이 그 같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면책 그 특권을 좀 제한하자. 좀 진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발언하는 것들은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그 이제 피선거권 연령을 네. 낮추자. 네. 지금 뭐 25세. 그러니까 대통령은 40세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사항이라 뭐 지금 바로 고치자 하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피선거권들은 다 25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선거권이랑 동일하게 맞춰서 국회의원도 뭐 2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빠르면 1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네.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입후보 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실제 정치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과제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 민주당이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당 쇄신. 네. 민주당 쇄신이 사실 할 말이 더 많긴 한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당 선거,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할 때 권리당원과 대의원 비율을 동일하게 가자. 지금은 1대 60이거든요. 네.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랑 같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당에서 이럴 수가 있냐. 당 이름도 민주당인데. 그래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자 대의원 한 표, 권리당원 한 표 동일하게 등가로 가자라는 네. 걸 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금 사실 많이 얘기되고 있죠. 그 국회의장 이제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하시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당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 선출할 때 나이와 선수로 선출하거든요. 네. 아, 그거 정말 잘 지적했어요. 투표로 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저는 네. 처음에 와서는 그냥 관행상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하면서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 우리 당의 후보로 나가서 선출된 분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를 않아요. 그냥 내 순서 됐으니까 하는 건데 뭐 약간 그렇죠.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중진 의원 중에 네. 약간 야당과 많이 싸웠던 사람들은 상임위원장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약간 밀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국회 부의장이나 의장 되려면 네. 두루뭉실하고 좀 원만한 사람. 뭐 상효성 좋은. 네. 상효성 좋은. 네.
이게 말이 돼? 그게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매우 비민주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그건 왜 빠졌어요? 뭐요? 컷오프 때 네. 전당대회 때 이 중앙위원회에서만 선출하는 문제가 네. 개파를 네, 세우는 네. 문제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개정안도 이미 내놓은 상태이고 오늘 거기까지 설명드리기엔 좀 너무 복잡하고 지엽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추진할 개혁 과제를 넣어놨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국민들께서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걸 위주로 가자. 오늘 참여했던 의원들 명단 이야기해 주십시오. 누구 누구인지. 아 지금 다 외우지 못해. 일단 가겠습니다. 김남국, 김승원, 저, 황운하, 최혜영, 최혜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전용기. 아, 한 분이 생각이 안 난다. 큰일 났다. 김용민 아니야? 아, 전가 보다. 아무튼, 예,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예. 10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날 것이고. 사실 의원들이 주도해서 지금 처음에 저희가 동을 띄웠지만, 각 지역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당에서 활동을 하신 당원분들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자라고 같이 좀 산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이 목소리가 냈는데 네. 우리 김용민 의원 이렇게 초선들을 넓히는 작업을 하겠지만 예. 이게 3선 제안도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용기 있게 아, 네. 국회의원들 세부만 하자. 그 과거에 윤건영 의원도 그 네. 제안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들의 숫자를 넓히는 일도 해야지만 이게 바람이 불려면 3선, 4선 이런 분들, 재선이나 3선, 4선 이런 분들이 응답을 해줘야 돼. 그렇죠. 맞다. 맞습니다. 김용민 의원 필두로 이렇게 제기한 게 올바른 얘기다. 나도 참여할게.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의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오늘 이 초선 의원들 10분이 정치개혁 관련해서 이 선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아시는 의원들 있으면 좀 알리고 내용도 호소도 좀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가 꺼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정말 2030들을 지금 앞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들이 볼 때도 굉장히 기득권화돼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여러 글들 보면 뭐 지방권력, 중앙권력, 의회 권력 다 몰아줬지 않냐? 이탄희 의원 제일 중요한 이탄희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빼먹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걸로. 네, 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변에 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거 기사 났죠? 저는 원문만 봤는데. 예, 기사도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180석 가지고 무겁냐, 뭘 못하냐, 개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냐, 눈치만 보고 있냐? 이런 것들이 다 근본 원인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가 기득권화되고 있고 네. 타협하려고 하는 너무 상황으로 가고 네. 있다. 혁신의 DNA를 다시 살려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기득권 DNA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젠가 검찰총장 그 특활비 관련해서 네. 언론에 나오던데요. 네, 많이 했죠. 네. 야당 의원이 김용민 의원 이러고 나오던데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제대로 검증도 안 돼 있고 어디다 썼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자. 전액 삭감 혹은 최소한 50%는 삭감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고발사주 이번에 그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 이게 그 범죄정책수사관이죠. 범정에 내려간 특활비가 분명히 존재할 건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검증해봤냐, 검증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좀 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뭐 한 1억이 만약에 내려갔다 치면 그 1억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 않겠냐. 혹시 뭐 국민의힘으로 흘러 들어간 건 아닐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발끈하시더라고요.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뭐 근거 있냐? 막 발끈하시더라고요. 근거 있냐?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고발 사준 상상했냐? 야. 고발 사주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렇지. 좀 받아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지금 조금 지나서 잊혀진 것 같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받았어요, 실제로. 처벌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도 의심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상임위원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특활비라는 단어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박근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지극히 정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 바람직한 청년이야. 아니 그리고 뭐 금액을 뭐 백몇십만 뭐 이렇게 막 SNS에도 올리시고 하셨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이 관련해가지고 출장비 관련해서도 뭐 예를 들면 이상하게 그쪽이 더 많더라고요 뭐가. 맞아요. 뭐 법무부의 외청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주무장관보다 총장이 혹은 그 밑에 있는 그 같은 그 고위직들이라고 하더라도 동급으로 비교해봤을 때 주무부처보다 외청이 훨씬 더 뭐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 좀 따져볼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원래 이제 총장이 아니라 청장이 한다. 막 이 얘기도 그런 얘기도 제기됐던 거. 네. 그럼요. 네. 급을 확 낮춰야죠. 네. 네. 특활비로 근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법도 좀 논의가 됐나요? 뭐 논의가 구체적으로 됐다기보다 좀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활비가 사실 지금 특활비를 계속 줄여가고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2018년 정도부터 줄이고 있는데 처음에 20%, 그다음에 20%, 그다음에 10%, 5% 이렇게 줄여가고 있거든요. 아, 예. 그 근거가 뭐냐? 뭐 왜 그렇게 줄여가냐? 이거부터 답을 못 했죠. 답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줄일 거면은 그러면 50%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못 합니다. 왜냐면 검증을 못 하니까. 예. 게다가 법무부도 영수증 처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거죠. 법무부도 그 대검이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홍준표 의원도 생각이 나네. 원내대표 시절이죠? 그때? 네. 그러네. 네. 집에 네.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더 중요한 건요. 살림살이 썼다. 지금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인데 항목별로 아 그렇죠. 특활비 50% 삭감해야 됩니다. 항목별로 영동댁이 들어왔어 나는. 그러시구나. 아우 슈퍼챗 크게 쏴주셨습니다. 그러시구나. 아 슈퍼챗 빨간색은 단가 센 겁니다, 여러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게 특활비가 그 예산이 대검 특활비 뭐 80억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책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과학 수사비에 뭐 10억 이렇게 나눠서 나눠져 있죠. 항목이 한 8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형사 뭐 수사 지원에 뭐 한 50억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고 마약 수사에 뭐 얼마. 네. 그러면 특활비를 대검에서 썼으면 그 항목별로 내가 얼마를 썼습니다라는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프하게라도. 그렇죠. 네. 어디다 썼는지까지는 영수증이 없으니까 보고를 못 하더라도 자 그럼 마약 수사비로 우리가 10억이 측정됐는데 제가 특활비를 9억을 썼습니다. 이렇게는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를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 했더니 그렇게 관리를 안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냐 물어봤더니 그 지검에 내려주는 일선청에 내려주는 금액은 얼마 그리고 대검에서 얼마를 쓴다. 그리고 나머지 그 수시집행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쓰는 수시집행이 얼마 이런 식으로 세 단계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만 턱턱턱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시집행이 가장 커요. 수시집행 뭐 80억 정도 예산에서 수시집행이 50억 이상을 쓰거든요. 아, 그럼 80억입니까? 예. 그럼 그 총장 쌈짓돈하고 4억 올해 80억 예산을 아니 총장 쌈짓돈하고 다른 게 뭐예요? 쌈짓돈이죠. 그 돈이 어디다 썼는지를 누가 물어보지 않고 검증을 안 하니까 진짜 쌈짓돈입니다. 자기 멋대로 써도 아무도 누가 써도 돼요. 게다가 수시집행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정도를 총장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럼 총장의 권력이 되네요, 그게. 엄청난 권력이죠. 그런데 그거를 관리라도 그러면 마약이 얼마 썼다. 그렇지. 네, 과학수사에 얼마 썼다라도 관리라도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안 하고 없고. 통으로 얼마 썼다 이렇게만 관리를 하니까 이거 횡령 아니냐. 검찰이 원래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항목별로 집행 안 하면은 횡령으로 처벌하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기소하잖아요. 다른 공무원들이 이렇게 쓰면 횡령입니다. 횡령.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쓰고 문제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말이 되냐. 그러면 전액 삭감하든가 그게 정 안 되고 그러면은 매년 50%씩 삭감해라 라고 좀 강하게 좀 주장을 했죠. 아 대단하시네. 그 의원님 저희 후원금은 다 찼습니까? 아 예, 다 찼습니다. 특활비가 나왔길래 다 찼습니까? 네, 네, 다 찼습니다. 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구나. 아니 난 또 아니 여기서 호소를 드리려고 했는데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네, 네. 그래서 찼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일가 요거 일가. 들어가야 돼 요거. 네. 지금 그 본인 윤석열 본인 또 뭐 처 그다음에 장모 일가의 여러 수사 비리 의혹들이 많아서 수사가 진행이 저기 오늘 얘기하던데 본부장이라면서요 이게. 네. 본인 부인 장모. 장모 본부장. 본부장 비리. 네. 본부장 비리.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좀 결과가 나올 만한 게 있나요? 좀 뭐 일단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결과는 좀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좀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미 공범으로 분류되는 사람 두 명이 이제 구속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놈이 튀었잖아. 도망갔죠. 네. 그거 공개 수배하라니까 민주당이. 아 그러게요. 아니 진짜로 네. 최고위원에서 김건희와 그 사람 얼굴 이경필인가? 네. 이정필. 이정필? 네. 딱 하고 검찰이 안 찾는 것 같으니까 네. 민주당이 찾자 이거야 이거. 현상금 걸고. 이게 김건희 씨 소환 조사는 이제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 이거 말고 남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니죠. 그 권오수 회장을 그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권오수는, 보도도 좀 예. 있었어요. 그래서 권오수에 대한 뭐 구속 여부나 아니면 기소 여부가 결정될 무렵에는 소환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하다못해 참고인 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마지막 수순이지 사실. 마지막 수순이.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 수준에 그래, 왔을 때 소환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 네. 해시태그 벌써 올라오네요. 정필이를 찾아라. 공개 수배하라 이정필. 좋아 좋아. 아니, 해시태그. 누가 사진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좀 올려주세요. 이정필. 야 댓글창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본부장 되고 싶어서 그랬는지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출마를 하고 했던 게 자기와 가족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고 싶은 것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 자칫해서 당선까지 돼버리면 이제 그 비리는 진짜 대놓고 덮겠다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좀 비춰지고 그렇게 좀 그다음에 그 사건 말고 또 속도가 좀 나올 만한 건 뭐 있습니까? 말고 그거 말고 지금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은 재판 장모권. 일정에 따라 좀 속도가 네. 나올 것 같고요. 장모권은 지금 재판 네 중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만한 게 판사 사찰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판사 사찰 그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판사 사찰 그 소송이 4달 총과 10일인가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네. 그거 별도로 소송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판사 사찰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고소를 판단한 거 말고 네, 네. 소송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아, 그게 저기 그 이번에 행정 소송이죠 징계 사건에 2개월짜리 그 그러니까 말고 별도로 건에 대해서 각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을. 근데 아무튼 공수처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입건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공수처장이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자기네가 검찰로부터 이 사건 기록을 넘겨 받아서 검토를 했다. 검찰은 불기소했잖아요. 예. 그때에 그 확정된 사실관계랑 법원의 판결에서 사실 그 확정해준 사실관계가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르더라. 다르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면밀히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평가를 해서 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네. 윤우진 건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윤우진 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일단은 윤석열 후보에게 바로 곧바로 간다기보다 윤우진 자체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우진이 뇌물을 수수했냐 그리고 자기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검찰이나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금품 향응 이런 것들을 제공했냐 이런 것들이 또 한 덩어리인데 이 수사는 그 뒤에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윤우진이 뇌물을 제공한 자기도 받기도 했지만 그 영상도 있잖아요. 위에 제공한 영상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죠 또. 그렇죠. 예, 네, 골프 접대를 네. 받았다라는 의혹이. 아니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그 검찰에 이 수사 촉구 측면에서 아까 네. 본부장 수사 네. 뭐 최소 8건부터 지금 11건까지 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쭉 나열을 하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더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보면. 네. 그래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또 그 액션이 네. 뭐 법사위원들이 몰려가든 최고위원들이 몰려가든 검찰에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해서
국민들이 볼 때도 어 저렇게 많았어? 다시 환기도 좀 시키고 그렇죠. 수사가 빨리 끝나야 아니 본인한테도 그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스스로한테도 문제가 없다면 빨리 털어주는 게 맞는 거니까 문제 있으면 빨리 이걸 엄격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거 한번 하시죠 준비해서. 네, 그 기획하고 있고요. 공개 수배 아까 그것도 한번 하시고 예, 공개 수배 수배도요. 적어 예. 놓으시고 원래 우리 저희 방송에 나오면 미션 네. 한두 가지 받아서 받아 오시고. 예. 네. 네. 뭐 하여튼 검찰청 항의 방문 혹은 뭐 이거 조금 더 그 수사를 제대로 촉구하는 퍼포먼스 이런 것들 저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호진 것도 너무 후지 아니 그 뻔하잖아. 뭐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뜸뜸 나오는 것 같아 사실 속도가 너무 느려. 사실은 뭐 제가 저도 그렇고 검찰 수사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검찰에서 쥐고 있으면 계속 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시간을 끌려면 끌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진짜 윤우진 사건은 제가 저기 그 뭐야 법사위 하면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 진짜 황당한 불기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불기소 다 불기소했잖아요 네. 검찰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성취했는데 다 불기소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휴대폰을 받아서 썼던 거예요. 그 저기 뭐 세무사한테 휴대폰을 받아서 한 몇 년 동안 썼고 그 금액이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뇌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충분히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불기소했나를 봤더니 이 사람이 윤우진이 그 세무사한테 여지껏 사회의 선배로서 밥 사준 게 그거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변명을 받아들이고 진짜 뭐야? 더 많이 사줬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 하나가 이유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때 윤우진 씨가 뭐 이혼도 있고 좀 가족관계가 좀 복잡해서 심적으로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휴대폰을 받아 썼을 정황이 이해가 된다. 이게 무슨 이게 이혼하는 거랑 다른 사람한테 아니, 얘가 불쌍했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받아 쓴 거를 이해가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를 해버리더라고요. 와,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봐주고 싶은데 근거는 없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아. 논리를 세웠나 싶을 정도로 그거를 근데 왜 국민들이 모르지? 안 어디 가서 얘기 아직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법사위에서는 제가 한번 했고요. 아니, 이게 방송에서는 안 하시고 방송에서는 아직 안 했어요. 단독으로 우리 네. 단독으로 윤우준 돈 없어서 밥 사준 돈으로 맘까이 뭐 이런 거야. 네, 그리고 이혼했으니까 핸드폰 받아도 된다. 이게 지금 네. 이상한 거죠. 네, 황당한 얘기네. 네. 그리고 아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 그 저기 윤석열 일가 지금 비리 의혹 관련해서. 네. 그 동시 특검하자. 아 예. 뭐 그쪽에서 얘기하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그건 말도 안 된다. 네. 그 시간 끌기 용이다. 그렇죠. 꼼수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했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저도 개인적으로는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입장이긴 했는데 그 대선 전에 특검이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시간상. 현실적으로. 예. 아무리 빨리 특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출범하는 데까지만 해도 두 달 정도는 최소. 걸릴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수사하면 두 달, 세 달 뭐 수사할 건데 그럼 대선 끝나고 나서 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특검을 통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하고 특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수처랑 아까 말씀드린 중앙지검에서 좀 수사 속도가 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간 끌고 영향력을 행사해보고 싶은 거죠. 게다가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당에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자기들이 뭐 추천해서 수사 결과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보통은 방식으로 하겠다. 특검 두 명 추천하고 예. 거기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케이스죠. 그렇죠. 얘기는 그렇게 해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안의 성격상 네. 이번 사건은 야당 쪽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한 명씩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 관행상 야당이 추천을 해 왔었죠. 아, 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아무튼 누가 추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특검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그 명분만 그럴싸하게 가져가고 실질적으로는 시간 끌기 하면서 다 무마하려고 하는 꼼수죠. 그렇죠. 그 윤석열 측에서는 가장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측은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채널A 사건. 이게 한동훈 폰이 열리는 순간 그 왜 안 열리는 거야? 그 한동훈의 상태가 열려요. 시간 얼마나 더 걸리는 거야? 이스라엘 뭐 얘기는 나오고 막 그건 그랬잖아.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대검에서 저희가 국정감사 할 때도 정말 이제 계속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 대검 과학수사부장도
아, 자기들이 안 하는 게 아닌데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속 답변은 해요. 그런데 저희가 뭐 그거를 지금 과정을 뭐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바로 들여다보긴 좀 어렵고. 그거는 이런 거 가능하지 않아요? 체면 수사를 해서 무의식 속에서 요 비밀번호 생각한 걸 딱 읽어내는 거야. 어때? 네. 아, 괜찮지? 그럼 괜찮네요. 소설 쓰면 되겠어. 아니 무의식 중에 딱 나올 수 있잖아. 아, 한동훈이. 그, 아니 체면 수사는 한동훈 본인이 오케이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 네. 그리고 최면 수사 하더라도 거기는 뭐 이렇게 하나 여기 덮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찍고 나지. 게다가 이게 한동훈 폰이 그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공수처에서도 한동훈 폰을 그러니까 이미징을 해놓기 때문에 그 이미징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공수처에서도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 기관에게 빨리 열어서 확인해라. 이렇게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에 왜 이게 안 되냐라고 계속 질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신 한번 행동도 한번. 아, 이런 거는 계속. 아니 그거 한동훈의 입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네. 그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이다. 네. 어떻게 본인 핸드폰 비밀번호 지금 권순정 아니 거기도 그랬잖아. 손준성도 똑같죠. 안 가르쳐준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 참, 어제 네. 아니 그거랑 또 하나는 저는 고발 사주 사건. 어, 그게 이, 이게 이거는 뭐 객관적인 증거가 확 나왔고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고 이제 윤석열 후보랑 연결되냐 안 되냐 이거 하나만 그렇죠. 남은 건데요. 여러 가지 정황들 그 저기 수정관실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특활비를 내려주는 상황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증거들 진술들은 윤석열 후보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그 정진상 부실장이 예. 그 유동규 씨에게 전화를 수사 직전에 전화 통화 한 통 했지 않냐. 예. 이걸 보면은 이런 상황만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어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논리대로라면 윤석열은 100통 해야지. 그럼. 윤석열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3월 31일 날. 아니 그날도 그렇고 저는 손준성 이 사건이 고발사주고 네. 언론에 터진 다음에 손준성이 윤석열 후보나 최측근 지금 캠프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전화했는지를 한번 밝혀내면 금방 나올 거야. 몇백 통 했을 거야. 몇백 전화 안 받았을 거거든. 당연하죠. 그거 해야 되고요. 그 수사 아마 당연히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은 채널A 사건이 터졌을 때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4월 3일은 고발 사주한 날이니까 예. 이 3일 동안 윤석열과 한동훈이 엄청나게 많은 통화를 합니다. 아,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이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과 검찰총장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니들이 진짜 공모한 거 아니냐. 저쪽 논리대로라면 이거 진짜 공모한 거 아니냐. 바로 까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손준성만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확 몰아칠 수가 있는 사안이죠. 지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다음 주에 소환 조사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중에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뭐 다음에 소환 조사 한다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데 아무튼 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라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검 기자단 관련해서 네. 엊그제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던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도 굉장히 열이 받았던데. 열 받았죠. 30분간 뭐 네. 갇혀 뭐랄까 총장실에서 에어 쌓아서 이건 기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실력 행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특히나 뭐 오늘은 거기 팀장들이 그 김은수 총장한테 면담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언론 탄압이고 뭐 보도를 위축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하, 저는 그건 진짜 너무 그 후한무치 언론 탄압이란 거요. 그렇게 막 써버리고. 예,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갖다 붙이고 아니. 오히려 저는 그 장충기 문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네. 아, 이들의 민낯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닐까. 도대체 무슨 그 폰에다가 무슨 얘기가 오고 갔길래 얼마나 많은 그 사주성 얘기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갔길래 저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 진짜 그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그 전화기에 막 그렇게 하면 자기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저도 맨날 언론이란 이렇게 붙어서 지내는 사람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탄압이라고 그래버리면 이건 뭐 그 무소불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컨대 지금 보여주는 행태들로만 따졌을 때 특히 이제 이 법조 기자라는 분들은
도대체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은 뭘까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내 맘대로 못하면 다 탄압이 되는 거니까 좀 이해가 일단 안 되고, 이게 또 그리고 모르겠어. 언론에서 봤어? 언론에 소화가 안 돼. 아니 김만배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인가 뭐 그 전에도 형님 형님 하면서 뭐 친하게 지냈다며. 김만배가 그놈의 그 형 같이 이렇게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거 아니야. 네. 어떻게 보면 아니 그리고 그런 식의 논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저도 이제 뭐 기자분들이랑 연락 많이 주고받고 하니까 제 휴대폰이 만약 압수수색 당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 언론 탄압이라고 들고 일어서 줄 거냐. 제 폰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있을 건데요. 아 그러네. 네. 이게 뭔가 이게 동의 일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저기 나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 그랬을 때 보여주는 태도거든요. 그럼요. 아무튼 좀 검찰총장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옛날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김오수 총장이 되니까 만만한가 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분 태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참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윤석열 지금 태도를 보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네.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네. 어떤 일이 좀 닥칠 것으로. 저는 뭐 좀 끔찍한데.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검찰 국가가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찰공화국. 그렇죠. 네, 뭐 이미 지금도 검찰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검찰공화국처럼 돼 있긴 한데 이제 진정한 검찰 국가가 되는 건 아닐까. 검찰이 제일인 국가가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군사 독재 시절에 네.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병영 같았거든요. 군대죠. 네. 자유가 제한돼 있고 네. 심지어 뭐 예전에 뭐 박정희 시대 때는 통금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뭐 여러 가지 두발. 네. 아니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군인처럼 살았어야 돼. 옛날에 그러니까. 뭐 형제국전 여자들 것처럼. 치마도 쟀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길이 재고. 네. 근데 검찰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교도소 같은 곳으로 변해버리는 게 아닐까. 감시사회가 되는 맞습니다. 삼청교육대 부활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은 약간 삼청교육대 느낌보다는 나같이 조금 이렇게 생긴 게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막 잡아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검찰은 삼청교육대 그러니까 약간 군부 시절하고 조금 다른 건 검찰은 훨씬 더 지능적이고 훨씬 더 정보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도감청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런 걸 계속 들여다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제 생각엔 자칫 잘못하면 아이폰 못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건 내가 넘어가는 걸 쓸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유사시에 까볼 수 있는 것만 계속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게다가 뭐 영구집권을 꿈꾸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상대 당, 뭐 우리 당이 저희 당이 되겠지만 뭐 유력한 정치인들이 나오면은 지금도 뭐 안 그래도 맨날 그 정치 공작으로 날리고 사찰은 있는데 사찰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찰은 매우 심각하겠죠. 그 왜 이웃사촌인가요?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그 마치 이제 DJ를 형상화해놓은 오달수 안에서 나오는 오달수. 그런 게 저는 뭐 지금은 뭐 기계나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사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네.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늘어날 것 같아. 괜찮아? 특활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름 없는 돈이 생기겠지. 그 검찰총장의 네. 특활비가 늘어나고 그 특활비를 대통령이 갖다 주는. 모르겠습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우리 저 2030에 네. 대한 얘기를. 저 말은 좀 맞았는다. 브라질처럼 될 듯. 저 말은.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 브라질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터졌을 때. 보우소나르. 네. 어, 와. 완전 똘끼 충만하대. 뭐 지금도 똘끼 충만한 것 같습니다. 참, 아 진짜 브라질 참. 2030 네. 마음을 얻으려면 민주당이 좀 오늘 했던 일도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아, 네. 울림을 줬던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뭔가 결과가 네. 계속 이어지게끔 뭐 그렇죠. 나오도록 해야 할 것 같고. 될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일단 경청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2030 세대들이 그 국민의힘에게 마음을 열었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나 당시 이제 하태경 의원 뭐 이런 분들한테 마음을 열었던 게 그래도 20대, 30대 특히 뭐 주로 남성들이 더 많긴 했지만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뭐 같이 와서 게임이라도 좀 하고 뭘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래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에서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평가를 하죠. 네. 근데
그 민주당 하면은 그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그 2030들한테는 꼰대 이미지가 이미 있고 기득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뭔가 하려고 하면 아 쇼한다 또 괜히 뭐 우리들한테 어떻게 잘 보려고 한번 쇼하는 거다 이렇게 뭘 해도 그런 인식부터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진짜 한번 제대로 듣고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저는 제일 급하다. 그래서 마음부터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30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저희가 이제 잘못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진보적이다, 너무 보수적으로 갔다, 뭐 극단적으로 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는데 20년 전 이야기. 예, 네. 그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합리적이고 그렇죠. 실용적이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내는 공약들을 꼼꼼하게 보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꼼꼼하게 실제 보는 세대예요. 그만큼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실용적인 얘기들,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황희두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는 굉장히 네. 공심해서 네.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황희두 대표 같은 인재들이 많이 좀 선대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황희두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게임에 심취돼 있다. 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얘기들 몇 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진보적 말을 하자면 황희두도 이제 그들에겐 기득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읽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실용적인 세대.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2030이 한동안 뭐 같았냐면 내가 20대 때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20대 때 나를 평가하듯이 지금 20대, 30대를 평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20년 전 어떤 마인드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여러 가지 실용적이다, 지금 20대들을 평가하는 말이겠지만 자기 이익에 굉장히 충실한 세대입니다. 아까 그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를 다 읽는 세대고 그 읽어서 거기서 뭔가 내가 이득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굉장히 발췌를 잘하는 네. 그런 세대더라고요. 아니, 이런 부분들 참고해야죠. 어제 외부쇼 나왔는데 천하람 예. 변호사 순찰에 네. 있잖아요. 젊은 30대 네. 변호사 대통령 되겠다는 그 친구랑 네.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보수 쪽은 국민의힘 쪽 보수 대변하는 쪽은 네. 30대 패널들이 많다. 생각해보니까 그전에 김병민도 있었고 이준석도 있었고 그렇죠. 뭐 장해찬 등등 쭉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 김남구 몇 명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다 이제 현역이 됐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 나오는 패널들이 되게 이제 50대들이 많거든요. 네. 민주당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대변하는데 그러네요. 지금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30대 중에 제가 볼 때 그것도 꼭 챙겨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방송에도 우리 청년나 때 그거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또 뭐 도의원 시의원들 중에서 똘똘한 친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꼭 네네.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이런 친구들을 대선 국면에서 자유롭게 뭐 당의 입장을 떠나서 자유롭게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자꾸 내보내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아 뭔가 변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는구나. 저는 그 느낌이 딱 들어서 최영일 뭐 양지열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좀 적당히 좀 나가시고요. 새로운 인물들로 전진배치 좀 합시다. 양문섭 뭐 이런 사람들 적당히 나가시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 아 진짜로 필요하더라고. 저도 네. 그래서 많이 안 나갑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번에 그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당 선대위부터 일단 좀 다양하게 구성해보자라는 제안을 좀 했거든요. 근데 구성도 구성이지만. 사실 자칫하면은 외부에서 좋은 분들 모셔놓고 들러리처럼 또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진짜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제가 좀 생각합니다. 그 지금 약간 제 걱정이 딱 맞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의원, 도의원 중에 젊은 세대 멤버들 저는 그 청년나 때 덕분에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서가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얘기되는 것과 약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이걸 잘 어떻게 이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민주당에도 쓴소리 하고 그렇지. 맞아요. 그 예를 들면 네. 7대 3 정도 국민의힘 잘못된 거 지적하고 한 3은 또 민주당 반성해야 할 거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과 철학이 있잖아요. 네. 그 이상과 철학이 민주당의 철학하고 어떻게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딱 내놨을 때 민주당의 젊음이라는 그렇죠. 게 어떤 건지. 그럼에도 왜 나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을 그렇지. 선택하는지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뭔가 결론이 나주는. 맞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1, 2, 3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우리 김용민 의원 늘 보면
든든하고 네.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정치인이 좀 많아지길 기대하고 오늘 특히나 정치개혁 촉구하는 어떤 기자회견 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더없이 반가웠는데요. 자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최고위원 너무 바빠갖고 몇 번 모시려다가 일정이 서로 좀 안 맞아서 못 모셨어요. 너무 바쁜 것도 사실이에요. 예, 네. 예. 오늘 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선대에서도 적절히 활동하시고 다음 달에 네. 또 한번 시간 내주시면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슈퍼챗 쏴주신 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죠. 네. 박지원님. 국정원장은 아니시겠죠? 박지원님이 슈퍼챗 보내주셨고 이연화님, 구재성님, 영동땡님, 이슈님. 특히 영동땡님이 오늘 뭐 큰 돈 많이 했어요. 2, 3부. 이게 뭐 보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슈퍼챗도 색깔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빨간색 단가 센 걸 오늘 3부에 많이 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도시, 당신이 꿈꾸는 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즐거움과 여유가 넘치는 곳, 아름다운 자연과 인문학의 향기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곳. 도시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이 대한민국 도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